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는 첫 의제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돈으로 오염됐으니 총선 앞둔 정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도리어 윤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캠프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진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진다.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이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고 검사가 아니라 사냥개 역할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수사로 이 보복하는 깡패짓거리 아닙니까? 자기 장모는 정말 범죄자로 구속 기소 재판받고 있지. 자기 부인은 주가 조작 피의자지. 본인도 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공이 외교 정책을 지시한다는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천공의 지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굴종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수정하실 생각은 없어요? 고소 고발을 뭐 하려면 해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말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돌잔치상에 엔화가 올려져 있다고 했는데 돌상에 놓여 있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옛날 우리 돈 천환인 것으로 확인되자 윤 대통령 부친의 일본 유학 사실을 꺼내 친일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또 3년 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는데 여당은 비겁한 야당 대표 출신의 딱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셀프 출석쇼를 하고 각종 방송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 TV조선 정민진입니다.